고양이 한 마리가 소방관 어깨에 올라가 앉아 있네요. 소방관의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얼굴도 들이대기도 하면서 서로의 눈을 맞추기도 합니다. 이 고양이는 지진 발생 129시간 만에 무너져버린 아파트 잔해 속에서 저 소방관의 도움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. 소방관은 고양이 구조 이후에도 계속 수색을 이어갔는데요. 고양이가 소방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아이고 세상에 자기 살려준 그 은인인 걸 너무 아는구나. 고맙죠. 계속해서 소방관을 졸졸 따라다니니까 소방관들이 아예 마스코트로 삼고 엔카즈라는 이름도 지어줬다고 하네요. 무슨 뜻인데요? 튀르키예어로 잔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소방관은 이 고양이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끝내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. 아이고. 고양이는 주인을 잃은 상황에 한동안 우울해했지만 그래도 소방관의 무릎 또 품에 기대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아유, 저놈의 새끼. 자, 이제는 저렇게 끈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 또 잘 때도 항상 소방관의 품에 안겨서 잠든다고 합니다. 아이고. 소방관도 참혹한 현장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. 고양이 덕분에 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. 아유, 너무 진짜 짠하고 귀엽고 참 뭐 만감이 교차하네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